네, 안녕하세요. 전성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발주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프로세스는 우리 도메인으로 보면 경영 전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속대공학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주라는 것은 엄연히 기업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경영 전략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발주 프로세스는 발주자의 관점에서 발주와 관련된 활동과 산출물을 정의한 겁니다. 누구 관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주자 관점입니다. 첫 번째 흐름도를 보면 발주자가 처음에 이제 자사의 어떠한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또는 비즈니스와 관계된 문제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명세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또는 어떤 걸 논의할 정도 수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보 요청서 작성을 해서 이제 공급자들 대상으로 정보 요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렇게 스펙을 갖추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거예요라고 하는 간단한 답변서를 받게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자들은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안 요청에 대한 입찰 공고 또는 입찰 공고가 나기도 하고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이제 제안 요청서 발표회, 그러니까 사전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RFP를 발행하고 난 뒤에 제안 요청 사전 발표회를 하면 그때 참석한 공급자 업체들에 한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제안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참석과 관계없이 무조건 제안을 쓰도록 하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업체들이 제안에 참석할지를 이 발표회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명함도 받고 또는 이제 뭐 참석 확인 이런 것도 받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는 아,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이번 제안에 참여하는구나라고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안서 작성해서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를 합니다. 제안서 평가 때는 이제 서면 평가가 있고 또는 구두 평가, 즉 발표를 통해서 PM이 발표를 하면 공급자 PM이 발표를 하면 그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제 공급자 선정을 하는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좀 상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 대한 발견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RFI, Request for Information,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고, 이때 RFI의 기본적인 구성 항목은 사업 개요, 발주업체 정보, 주요 요구사항,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우리 이제 발주업체인가, 우리 자사 정보죠? 발주기관의 정보. 그 다음에 주요 이제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이제 요런 부분에서 이제 나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FP 단계에서는 이제 Request for Proposal이라서 제안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그 제안 요청서가 산출물, 주요한 산출물이죠. 제안 요청서가 주요한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발주사가 구축하고자 하는 정보 시스템 요구 사항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요청 문서입니다. 시험에는 이제 이런 구성용 항목이 RFP의 항목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RFP는 공공이나 민간은 상당히 RFP 형식이 좀 틀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사업 개요, 현시대 문제점의 개선 방향, 추진 일정,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제안 시 주의사항. 보통 요 정도 틀은 일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요 정도 틀에서 구성 항목을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안서는 이제, 공급업자. 그러니까 이제 개발사에서 발주 기관에게 제출하는 문서가 바로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RFP 요구사항에 100% 부합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 이걸 우린 추가 제안이라고 합니다. 추가 제안에서 얼마나 알파를 잘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되겠죠. 제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서도 구성 항목이 개업 기사지라고 해서
제한개요, 업체 일반, 기술, 사업, 지원과 같은 일반적인 이런 흐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안서의 구성 항목 목차는 RFP에 명시된 경우도 많다. 꼭 이런 항목 순서대로 해달라고 RFP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적인 이런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안서 평가 단계입니다.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즉 기술성 평가 기준 적용 가이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적용 가이드를 통해서 제안서 평가를 하고 가격 비교까지도 이제 하게 된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제안서 평가에 대한 항목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 항목이고, 상용 소프트웨어, 일반적인 SI 사업과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런 항목들로 평가를 한다.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참고로 화면을 잠깐 멈추고 보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공급자 선정입니다.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사공예 방법이 있습니다. 가중평가, 사전 필터링, 예전 가격, 공급자 평가 시스템과 같은 4개의 단계가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중평가나 사전 필터링이나 예전 가격이나 공급자 평가 같은 이 4개 방법은 RFP를 발행하기 전에 이미 적정한 공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업체를 선정할 때도 이 4개의 기법을 이용해서 적절히 업체를 선정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